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 삼수 커피 토크라고 매월 셋째 수요일 날 어떤 커피에 대한 어떤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건 첫째 시간, 첫 번째 이야기인데 커피에 대한 어떤 농도 이야기. 농도고 이제 그 제목은 이제 품질론하다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광년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 커피협회가 아니고 이제 스페셜티 커피 업소시하는데 그쪽에 있는 공인 트레이너 AST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커피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갖고 어떤 기사들을 썼고요. 그걸 주제로 해갖고 이제 세미나를 하나씩 하나씩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제 농도가 무엇이고, 이제 커피 농도의 측정 방법, 그리고 이제 크게 쓰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걸로 이제 접근을 하겠습니다. 농도. 농도라는 게, 영어로는 컨센트레이션인데요. 농도라는 건 뭔가 하면은 액체라든가 기체에 어떤 다른 물질이 얼마만큼 섞여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농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농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있을 수 있는데, 노르말 농도, 몰 농도, 그 다음에 모랄 농도, 그 다음에 무게 백분율, 부피 백분율이라는 이런 단위로 어떤 농도를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커피에서는 대부분 이제 백분율 단위를 쓰기 때문에 무게 백분율 아니면은 부피 백분율을 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커피의 농도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접근은 1960년대 이제 로카트 박사가 이끄는 CBC, 커피 브로잉 센터 팀에서 커피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커피의 농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네, 농도가 강하냐, 약하냐. 근데 그 영어로는 농도는 컨센트레이션인데요. 커피에 대한 농도는 스트렝스라는 어떤 단어를 씁니다. 강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걔네들도 커피가 진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한 커피, 그 다음에 농도가 낮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위크한 커피라는 어떤 개념들을 써요. 그래갖고 그 커피 같은 어떤 이런 음료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농도가 진하냐 여태냐 할 적에는 이제 스트렝스라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우리나라 단어로 하면은 간이 강하냐 약하냐, 세냐 약하냐라는 어떤 비슷한 어떤 컨셉인데, 실제적으로 커피는 농도를 컨센트레이션이라는 농도를 쓰는 게 아니고 스트렝스라는 용어를 써요. 예,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낫고요. 그래갖고 60년대 로카트 박사의 어떤 연구 결과, 커피 브로잉 컨트롤 차트라는 거에서 처음으로 농도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로카트 박사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피 백분율로 어떤 농도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1리터의 커피에 물에 몇 그램의 커피가 녹아 있느냐를 갖고 백분율을 따지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면은 로카트 박사 같은 1리터를 안 썼어요. 1.9리터 정도를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측정 단위가 우리처럼 리터를 안 써요. 미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쓰는 건 매트릭 수치라고 해갖고 미터, 톤 이런 것들을 쓰는데, 미국 애들은 이제 물 같은 경우 쿼터, 그다음에 무게 같은 경우 온스 이런 단위를 쓰다 보니까는 조금 어떤 게 약간의 그 정확히는 1리터가 아니고 1.9리터 정도 됩니다. 네, 그런 양으로 어떤 시작을 했었고요.